재미도 있네. 와.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여기는 어디? 대한민국 대표 청정 지역 봉화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쉽게도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여러분 반두잡이 알죠? 은어 반두잡이를 하러 왔는데 아쉽게도 제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싱싱한 은어를 준비했습니다. 얘네 힘 엄청 세요, 지금. 이 은어들을 제가 수조에다 꺼내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다라이 준비됐고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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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주려고 그래. 우와! 우와! 대박이에요. 자, 우와! 자, 은어입니다. 은어. 우와! 자, 와, 은어가 엄청 싱싱해요. 자, 잡아서 보여드리고. 근데 지금 물 속에 있는데도 향기가. 와, 자, 은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오, 엄청 싱싱. 와, 근데 은어가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향이냐면 수박향이요. 한번 제가 맡아보도록 할게요. 애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냄새 좀 맡아보자. 자,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어머, 진짜 수박향이 나. 어머, 수박. 와! 수박 향기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힘이 엄청 세서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도 이렇게 힘이 어마어마해요. 와! 어떻게? 자, 그러면 정말 싱싱한 이 은어들로 제가 그러면 숯불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날씨도 좋고 진짜 여기가 녹색 도시라는 게 진짜 막 팍팍 와닿아요. 팍팍 와닿아. 자, 그러면 제가 야외도 나왔으니까 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이어! 왜 안 돼? 파이어! 우와! 깜짝이야. 오, 됐다. 자, 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야외에 나오면 이렇게 숯불에 굽는 게 제 맛 아니겠습니까? 자, 구워볼게요. 후! 파이어! 불이 다 지펴졌습니다. 자, 그러면 민물계의 황태자 우리 은어들을 한번 맛있게 구워보도록 할게요. 숯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굽고 소금만 뿌리면 됩니다. 자, 일단 자, 맛있겠다. 자, 차례대로 올렸어요. 이게 실제로 은어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생선들이에요. 아주 귀합니다. 귀해요. 제가 오늘 임금님이 된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을 좀 해야겠죠? 이런데 나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소금이 짱이야. 착착착. 오, 맛있겠다. 자, 맛있게 익어줘라. 지금은 제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 축제로 진행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랜선으로 은어를 굽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지구가 다 건강해져가지고 세계 모든 분들이 자, 봉화 은어 축제에 오셔서 직접 반두잡이로 은어도 잡고 맛있게 굽는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숯불에 구우니까 냄새가 기가 막혀. 엄청 고소하고 일단 비린내가 안 난다는 거. 근데 연기는 지금 심해요. 비린내는 안 나. 저는 이렇게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운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선을 직접 구워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생선도 굉장히 매력있네요. 이걸 좀 내려줄게요. 자, 어느 정도 다 익었어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와, 대박. 어마어마해요. 은어는 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어처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숯불 생선이 이런 맛이구나. 와, 은어 대박이다 진짜. 와. 어쩜 이렇게 비린 맛이 없냐?
수박향이 났었잖아요. 부으니까 꼭 그 수박향이 어떤 소스처럼 굉장히 담백해졌어요. 와. 와, 이거 진짜 강추. 야, 새소리 들리는 거 봐라. 이 청정 지역에서 은어를. 어구. 아. 아. 대박. 아. 뼈가 별로 안 단단해.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야. 와. 아. 이 자연 속에서 은어를, 공기도 좋고, 나 여기서 살래. 이게 휴가지. 어? 뭐가 휴가겠어. 오! 아, 뜨거. 와. 와. 아, 인근님이 왜 이걸 혼자 드셨는지 알겠어. 사실 서민들은 위에서 먹지도 못했던 물고기라고 해요. 와. 껍질은 바삭하고, 살은 담백하고. 소금만 뿌렸는데 이렇게 맛있냐? 와. 와. 친구들이랑 봉화 오면은 꼭 이렇게 숯불에 드셔보세요. 소주가 술술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아, 뜨거. 와. 강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아, 소주 아니에요, 물이에요. 아, 실제로 저는 이렇게 숯불에다 구웠는데요. 이 은어는 튀김으로 해도 맛있고, 회로 해도 맛있고, 뭐 어떻게 해도 다 맛있대요. 뭘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어봤을 때 살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비린내도 안 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은어로 덮밥도 많이 해먹는다고 합니다. 어, delicious! 제가 원래는 절대 생선을 그냥 소금에만 안 먹어요. 심심해서. 이 은어는 소금만 쳐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셨죠? 소금만 쳐서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숯불에는 고기만 구우라는 법 없다. 은어를 구워도 맛있다. 자, 여러분, 봉화 은어 축제는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이 돼요. 이번에는 좀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일 2시 22분에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시청 바랄게요. 여러분들 봉화 은어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영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봉화 은어 TV 화이팅. 소영 화이팅.